푸시업을 저희가 할 건데, 원래 푸시업 자세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대개는 여성분들이 푸시업을 할때 근력이 약해서 무릎을 많이 꿇고 하세요. 다리를 이렇게 기립하셔도 되고,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다섯 번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 간격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처럼 이 정도 놓으시고, 네. 앞으로 왔다가 뒤로 나와보세요. 세 개만. 하나, 좀 올리시고, 다시. 둘, 하나 더. 셋. 이번에는 지금 팔꿈치가 다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이제 몸 안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 지금 많이, 지금, 둘. 자, 한 번만 더. 셋. 오케이. 지금 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팔꿈치가 밖에 나와 있는 거,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깨를 썼냐 안 썼냐 차이예요. 지금 제가 팔꿈치 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흉근, 그다음에 삼두근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하시죠? 힘들죠? 그래서 이 난이도를 정하시면 돼요. 처음에 하실 때처럼 뭐 팔꿈치 바깥으로 내미셔도 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됐다 싶으면 팔꿈치를 자기 몸통과 같이 같은 라인에 따라서 하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펌핑 운동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보세요. 이제 구간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냐면, 다 내려가지 마시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더더더더. 자, 이곳에서 올라가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회 할게요. 리드미컬 있게 시작. 하나, 그렇죠. 둘, 셋. 리듬 있게. 넷. 올라가자. 바로 내리고,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괜찮아요.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이런 펌퍼는 좀 리드미컬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영 씨는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펌핑을 주는 거예요. 그쵸. 반동과 같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힘드시겠지만. 그렇죠. 둘, 좋아요. 셋. 좀더 리드미컬하게 바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열.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세요. 이 리드미컬 이게 하게 되면 그냥 이완과 수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완 수축이 계속 연달아서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치 사이클 페달링 구는 것처럼. 근데 지금 처음에 하신 그 리듬은 페달링을 한번 내려놓고 쉬었다가 다시 당기고. 내려놓고 당기고 내려놓고 당기기인데, 이거는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것처럼, 페달링 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 좀 많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수금 운동하신다고 보면 금요일 날이 운동을 좀 섞어주시는 게 좋은 거죠. 리듬 있게 계속 이완과 수축을 이제 분할 없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이게 구간 반복이라 해서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바디빌더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중량으로. 원래 푸시업을 맨으로 하셨다면, 10개 하셨다면 이거 한 20배가 아니라 한 20회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만큼 리드미컬 있게 그 구간, 가장 수축이 많이 들어가는 그 구간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